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TV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참 너무 긴 시간 동안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시국 선언문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국 선언문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대표회장으로 계시는 한기총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선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할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과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인,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키고 개구리 익사 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참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 좌파 정권의 수법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자신이 숨겨왔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님, 이 자를 극찬했습니다. 이 자는요, 통역당 사건의 간첩이었잖아요.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감형되어서 20년 장기수 복역, 그리고 전향서를 썼는데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인 주사파 간첩입니다. 그런데 이 자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명복 선생님 님자를 붙이면서 극찬했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은요, 그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제1의 기술자, 100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성장, 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사회주의 배급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요,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배급하고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지금 복지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배급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언급했네요. 대한민국을 시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 이번에 칼이 그렇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 해체하고 삼성과 그 외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 여러분 다 봤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이 정권이 바로 좌파 정권입니다. 자,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뭐냐면 그 지긋지긋한 민노총 아닙니까? 지금 산업 현장에는요, 민노총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뭐,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어났던 공권력까지 무시하는, 이것이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민노총 문제, 그리고 교육 현장에는 전교조 문제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만 5천 교회, 그리고 30만 목회자,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만, 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 그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루어놓은 세계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정권이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할 것, 그리고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요, 자, 여기서 헌법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4년 중임제 개헌이 상당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제의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권력이 대통령에게,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 친인척들이 구속되지 않은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자살하는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는 거, 저는 상당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 아닙니까? 헌법에 명시된 헌법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정권이 지금 좌파 정권이고요. 또 독재 정권이라 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나가는 것을 독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막말로 호도하는 집단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 국가가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그리고 비전을 통찰력 있게 저는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말을 두고 난리가 났죠. 얘들이 들고 나오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 뭔지를 아시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종교를 한번 보세요. 성공회를 주축으로 했던
이 여권 동조 세력들, 그동안 했던 것 보십시오. 임수경이, 그리고 서경원을 필두로 했던, 이 주사파 행적들이 바로 성공회를 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권이 지금에 와서 우리 한기총에서 한 말을 가지고 종교에 개입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기총의 시국 선언은요, 너무나 타당한 일을 했다. 만약에 이것을 방관하거나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이 정광훈 목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자, 예를 들면 이 지금 좌파 정권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권 아닙니까? 인권을 내세워서 교회가 나가야 될 복음 전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고요. 전도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고요.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서 타 종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우수성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인권법이라는 글로 접근하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성권 분립을 무시하고 장악했는데, 이제는 종교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런 수법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실업률 문제. 자, 보십시오. 청년 실업이 25% 이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실업률을 잡겠다라고 청와대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요. 취업률을 체크하던 이 정권이 요즘 그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실업률도 보면 통계치가 참 괴상망측합니다. 귀농이 요즘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농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내려가면 취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 시점부터 실업률이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노량진에 가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요, 실업률에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잡히느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순간에 실업률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실업률에도 들어가지 포함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25%는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이번 한기총에서 참고 참고 참다가 발표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정광훈 목사의 스타일을 보면 제가 좀 아는데요. 참 많이 참고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한 시국 선언문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또이 청와대나 또 여권은 좌파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잘 아는 지인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바로 당신들이 했던 짓을
생각하세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2년 동안 해왔던 짓을 보면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은 사회주의화 되었다. 이제 멀더라 김정은이에게 대한민국은 바쳐질 것이다. 바로 고려연방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고려연방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을 부정하면서 또 장악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보호되어야 할 재판을 잘못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기소시켜버리는 이 정권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겁니다. 인민재판을 해서 여론재판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자신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미투 사건, 또 여론조작 사건 뭐 몇 가지를 끄집어내 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담되어 있던 세력들이 좌파 정권, 자기 진영의 사람들이 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말들은 쑥 들어가 버렸죠.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선각자적 차원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통찰력의 차원에서 이번 한기총에서 발표된 시국선언문은 정말 타당하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 방송은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정사회 국민감시단 그리고 KBS 시청료 거부운동 본부에서는 이번 정광훈 목사의 시국선언문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지 성명을 저희들은 발표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언급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정광훈 목사는 무조건 지금의 여당만 비판해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면 오늘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 반응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정광훈 목사는 김대중 정권 초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FTA 정책 그리고 제주도 강경기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우리 기독교 장로 출신 아닙니까? 이명박 장로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된 이 반박 성명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동영상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반박했던 강력하게 반박했던 내용들이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광훈 목사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한기총 입장에서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이 잘못되고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시국선언문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여권의 나팔수가 되어 있는 언론들을 향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해 왔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들이 시청료 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될 언론이 편파 왜곡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좌파 정권에 빌붙어서 김재동이 같은 자를 출연시키는 KBS 이번에 1,550만원 강사료 문제도 있죠.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친북 방송이 되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료 거부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는 언론이 돌아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언론이 조금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정치가 바뀌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저희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넘겨버리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언론으로 인해서 국가 정체성이, 국민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교조들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는 판에 언론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면 이 자유대한민국은 누가 지키게 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을 향해서 방송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권을, 어떤 정체성을 가야 되느냐에 대한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좌파, 좌익, 우익 이걸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좌파 정권이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권이 무조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파 정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우파 정권이라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죠. 이것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무슨 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우파라면 우파라고 하세요. 그리고 좌파라면 좌파라고 해야 됩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우파라고 하면 지금의 정책은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좌파라면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좌파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좌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문재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기총은 문재인을,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하는 겁니다. 12월 달로 잡고 있는데요. 저는 12월 달까지 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하야를 해야 됩니다. 좌파 정책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죠. 하야 해야죠.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이번에 한기총에서 발표된 이 시국선언은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내려오십시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전광훈 목사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기총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여, 이제는 뭉쳐야 합니다. 저는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도였습니다.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한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우수성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대형 교회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여권에 현 정부의 압력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자리를 잃어가고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사회주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현실을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해야 할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발표된 시국선언문을 줄줄이 지지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교회들이 나와야 되고 설교단상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잠자고 있는 의식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한기총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공정사회국민감시단과 KBS 시청료 거부운동 본부에서는 이번 한기총 시국선언문과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